잠시만요. 잠시만 오빠 보고 가면 안 될까요? 저 지켜주려다 다치신 거잖아요. 제발요. 괜찮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. 안 된다니까.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선대두목님이. 무슨 일이고? 선대두목님, 대분명히 우리 귀나미 근처에 허신하지 말라 안 했나? 하지만 혹시 예전에 내가 니한테 했던 짓 때문에 그러나? 네? 이 몸을 인질로 니한테 몹쓸 짓 한 거 그냥 내를 때리고 대한테 원한다 풀어라. 하지만 우리 귀나미는 안 된다. 니한테 도움 되겠답시고 학교도 빼먹고 일본에 가나 하다. 팀만 얽히면 태아들이 다친다. 그러니 더 이상은 귀나미한테 접근하지 마라. 알았나? 아빠, 뭐 하는 거야? 귀나미 니... 대체 어린애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얜 하나도 잘못 없어. 일본에 간 것도 이번 일도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. 그렇지만 요아리 아빠 박삭살 지금 내 딸 협박하고 있는 건가? 뭐라고? 너한테 네 아들이 소중하듯 나한테도 우리 아리가 목숨보다 소중하다. 나야말로 경고하지. 너나 네 아들이 한 번만 더 내 딸에게 접근하면 그날로 삽살판은 끝나게 될 거다. 삽살파 오빠한테 다신 연락하지 말라니. 아빠까지 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? 아리 I don't know what you say. 아차! 쿵아, 한국어 잘 못하지? Are you okay? 어? 나 걱정해 주는 건가? 응! I'm okay. 나도 okay. 난 나한테는 왜 항상 누군가를 잃기만 하는 슬픈 일이 일어날까? 나도 아무 걱정 없이 지고 싶은데 내가 나쁜 아이라서 그래서 벌 받고 있는 걸까? 재벌 2세가 웹툰으로 나왔습니다.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서 재벌 2세 혼양툰을 검색해보시고 댓글과 별점 10점 응원 부탁드립니다. 관심 웹툰으로 등록도 해주실 거죠?